김봉치 선생의 어신시 킬링 주역 64괴 찾기입니다. 서북쪽에 강건한 건과 천의 기운이 송과 풍의 기운으로 들어가 동남쪽에서 우연히 기가센일이나 사람을 만나 그 좋은 기운을 받아 뜻하지 않게 그대의 꿈과 욕망을 이루는데 득이 되는 명분과 재화를 만나 기뻐하는 천풍국회로다. 천하 유풍구 후이 시명고사방이라. 천하 유풍구이니 하늘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구이니 후이 시명고사방이니라. 이로써 알리고 사방에 알리느니라. 괴의 형상을 살펴보면 한 개의 음요가 다섯 개의 양요를 위에 싣고 있어도 끄떡하지 않는 괴로, 마치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 형상이므로 화류계나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방면에서는 좋은 괴로 음의 기운이 아주 억세느니 연인이나 친구 사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가려 만나야 함은 다분히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워서 그로 인해 잘못이 떠넘겨지거나 부풀려진 그대의 책임 등으로 엄청난 심적, 물적 곤란에 처하게 됨을 경계해야 하느니라. 구라는 것은 만남, 정사, 연애, 육정, 유혹 등의 의미로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길한 운이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기운이기도 하니 그대의 올바른 정신과 상대의 진실함이 통한다면 이 괴를 꼭 나쁜 뜻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조심하라는 뜻은 평생을 함께 인생의 반려자로는 마땅치 않음을 말하고 있음은 음의 세력이 너무 세서 양을 지배하거나 조종만 하는 게 멀리 바라본 그대의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은 아닐 기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명성이나 재물을 잃을 액살 가득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빈 껍데기인 것 보기만으로 판단하거나 빈털털이면서 재물이 많은 척함에 빠져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특히 이성의 사랑과 일을 하거나 연애관계에 있다면 그대가 마음이 아플 때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그대를 이해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서슴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더 나아가 가정생활에 충실해 그런 사람이 동남쪽에서 그대와의 운명적인 만남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노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거나 찾아봐야 하느니라. 천성적으로 그대는 이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버리거나 다 맡기는 타고난 부드러움에 성정이 있어 이렇게 냉정한 사회에서는 그게 흠이 되어 이용을 당하거나 특히 재물의 손실로 큰 수렁에 빠짐을 당할 수도 있으니 학업 중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인연이 닿지 않거나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사업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동남쪽에서 그대를 기다리는 일이나 사람을 찾아 하고자 하는 일이나 사귐을 함께하여 길한 운을 맞이해야 할 것이로다.